저기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여자와 용. 그때 한번 읽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근데 지금 또 나가는 스토리랑 관련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만 읽을게요. 요한의 환시예요. 환영 속에서 뭘 봤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12별은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해와 달, 해를 입고 발밑에 달이 있는 이 여자라는 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12지파. 그런데 이때 지금 여자로 등장하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이 둘로 나뉘어요. 지금 음녀, 탕녀 이런 느낌으로 등장하는 여자와 신부 느낌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올바른 신부. 그러니까 정숙한 하나님의 제대로 된짝 이런 의미고, 이쪽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조를 잃고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가 상징하는 게 다른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신들. 구약에서 이런 개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지금 이 얘기는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보면은 이런 식 비유가 뭐 이렇게 적절한 걸 떠나서 구약에서 쓰던 비유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신부,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게 지금 이 여자, 지금 이 여자, 지금 여자라는 건 이쪽 느낌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 중에 지금 해와 달, 12별과 관련된 이 여성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뭐냐면 12지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서 구약에서 예전에 설명드렸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징하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다시 쓰였어요. 새롭게 요한계시록 저자가 쓴게 아니에요. 자기가 익히 알던 정보들이 지금 환영으로 나온 거예요. 새로운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올바른 신부는 새 에루살렘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이예요. 어떤 한 성읍이나 성읍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수도겠죠, 수도. 이쪽은 한 나라 단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탕녀 음녀도 나라를 말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도시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나 도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혈육의 개념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동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게 하늘의 성경에 나온 대로고, 나중에 전 민족과 전쟁을 해서 또 승리해내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구약 예언에 근거한 또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아무튼, 좀 보면, 중2병 상태 있죠. 중2병 상태 아주 말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인들의 이런 구약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거는 전 인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전 인류가 우리만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의 변화에만 주목하고 결국 인류의 답은 우리한테 있고 전 인류가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알고 무릎 꿇을 때이 지구는 제대로 된 하느님의 질서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좀 망상 속에서 보고 있네요.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신약의 내용들은요,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지 마시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망상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서, 근데 아주 부정은 못하죠. 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또 설교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 또 이방인들한테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해서 구약의 논리들을 가져오지만, 즉 이스라엘을 배려해서 구약의 논리들을 가져오지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스라엘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겠구나. 12지파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상징하는 건요,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약에 오시면 혈육 개념을 떠나야 됩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느님 자녀를 그냥 이스라엘이, 자녀들의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 도시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새 12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12사도들한테.
나중에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때 12지파는요, 온 인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게 벌써 달라져 있다고요. 구약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가 이 포인트라면, 신약은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혈육 개념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대표적인 사건이죠. 어머니랑 가족들 찾아왔는데 형제분들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그 누가 내 어머니냐, 내 가족이냐. 하나님 뜻 따르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요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혈육 개념을 떠난 양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막 예수님 족보로 시작한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존중은 하되 탁 놔버리는 분이에요. 존중하되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 한계를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존중은 하되 한계는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했는데 그때 하늘에 이적이 나타났는데 큰 붉은 용이 나타나가지고 머리가 일곱 개고요. 뿔이 열 개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머리에 어떻게든 또 뿔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모르지만 뿔이 한 10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 7개의 면류관, 다 왕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리 하나하나가 어떤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붉은 용의 꼬리가, 사실은요, 지금 이런 이 붉은 용도 뒤에 등장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사탄의 대리인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한테 나타난 환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경우도 그냥 그 사탄의 대리인인 여러 왕들을 상징하는 모습 비슷합니다만, 이때는 그냥 사탄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요한의 환영이, 이 용은 눈에 보이는, 사탄이 지금 눈에 보일 리가 없는데, 용의 모습으로 이 사람 눈에 보인 거예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일곱 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일곱 개니까,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뿔은 합치면 10개가 되고. 그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져버려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피니티 워 영화 보면 타노스가 달을 끌어다 때리고 하듯이, 상상해 보세요.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져버렸대요. 패대기 쳤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자가 해산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여자가 누구를 낳는 겁니까? 인자를 낳아요. 앞으로 장차 아마게돈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 모든 인류를 그 심판하고 다스릴 예수님, 재림 메시아죠. 재림 메시아를 지금 낳으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아, 그럼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겠구나, 이렇게 막연히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미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느님 자녀들의 나라. 그러니까 하느님 뜻을 가장 따르는 어떤 나라나 어떤 조직 속에서, 모임 속에서 메시아가 출현할 거다. 이게 따지면 다 말이 안 돼요. 왜냐? 나중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한 여자가 낳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막 억지로 막 그럴싸하게 이때 나왔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커서 다 장성한 뒤에 구름 타고 내려오나 이렇게 스토리를 막 쓰시는 말이자고요. 이거는 다 환영들이니까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한 여성이 메시아를 낳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하려고 온 겁니다.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해서 사탄이 막으려고 해서 지금 별짓 다 했는데, 그 여자 앞에 서 있다가 해산만 하면 바로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저 존재가 있으면 마귀 사탄들의 힘이 꺾인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진다. 저 인자 메시아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장차 새 지팡이는 왕권의 상징이죠. 그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다시 보내졌대요. 이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말자고요. 그래서 상징이다. 자,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도 출현한다는 것도 나오고, 하나님 자녀들의 어떤 나라, 하나님 자녀들의 어떤 모임이 등장하고, 또 그 모임 속에서 뭐죠? 메시아가 출현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그 아이를 양육할 것이다. 그런 존재가 등장한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는 3년 반 동안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는데 광야가 상징하는 거 유대인들 예전에 모세 때 나와가지고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얼마 안 되죠. 두 명인가 들어갔대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가나안 땅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고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결국 들어간 사람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들어간 사람은 두 명 들어가서 봤다. 출발했던 사람 중에서는 두 명 봤다. 자, 요런 얘기,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그 광야라는 게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아를 낳은 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여자, 여성으로 상징되는 이 존재, 여성이 왜 등장하냐면요, 하나님을 남성으로 보고 하나님의 짝이라는 개념에서 여성을 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짝.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짝이 되자는 게 인류, 이게 남녀 떠나서 인류 모두가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격이고 지금 우리가 여성격이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로운 그 양심 문명 국가, 양심 문명의 어떤 저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천국이죠, 뭐 사실은. 지상에 구현된 천국이죠. 교회가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여성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원래 본취지는 맞아요. 교회가 여성인 거죠, 사실은.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그 모임이 세계적으로 연대가 되면. 그걸 새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양육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전쟁이 나는 게 보여요. 요한 눈에 하늘에 전쟁이 나니까 천사장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사자라고 하면은 이제 부하들이에요. 예. 명령 듣는 사람들이죠. 이 사자들, 부하들이 용과 더불어,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또 그의 부하들, 사탄과 그 부하들과도 맞서 싸우더라. 갑자기 눈앞에 막 이제 천사들과 사탄들이 싸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근데 제가 늘 주장하지만 원래는 사탄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이 영이 사실은 성령인데 영이 혼을 통해 육으로 육을 이제 다스릴 때 이 여기는 시공 넘어선 세계, 이건 시공 안의 세계인데 시공 안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하느님이 창조할 때 이원성의 원리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계에서는 선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원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 그대로죠. 그러니까 절대 선이에요. 근데 현상계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선악이 생겨요. 악은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어요. 뭐냐면 악이 전제돼 있어요. 자, 이 지상의 세계, 이 땅의 세계에서는요. 이미 이원성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쪽이 하늘이고 이쪽이 땅이라면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구현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땅의 세계에서는요. 구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원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자 보세요. 제가 선을 하고 악을 하나도 안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처럼 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닮아서 노력해가지고 성화가 극치에 이르러서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악은 존재합니다. 제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악을 자 선이라는 말은 이미 악을 상대한 말이에요. 내가 선을 한다는 의식이 없을 수가 없죠. 현상계에서. 그러니까 마귀의 법이 악이라면 마귀의 법은 있다고요.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성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과 하나님 뜻을 어기는 일이 항상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성인들이 강조한 거는 현상계 안에서는 악은 있다 반드시. 하지만 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다. 최근에 교황님이 그 성추문, 성직자들의 그 성추행 관련된 이 모든 걸 사탄의 탓이다라고 돌려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럼 사탄 탓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느님 자녀들은 사탄 제압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이 승리자들의 모임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탄을 못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용하고 싸워서 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그 얘기는. 사탄 잘못이다 하면 안 돼요. 왜?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사탄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을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탄을 안 따른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처럼 안 따르려고 생으로 노력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지더라. 왜? 이 사탄의 뜻은요, 교묘해서 내가 의지로 내가 잘나가지고 남보다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이 이미 마귀의 법이에요. 허영이 생겨요. 아집이 생겨요. 마귀의 법이에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것도 다, 이건 다 차별심이에요.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귀의 뜻이에요. 이게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면 다 마가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는 절대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없으니까 아주 친절한 조언을 바리새파들한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희망이 되지 않나요? 나는 되게 못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더라도 나는 이런 성스러운 삶을 살기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살아오기도 나 그렇게 안 살았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그 성스러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협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교묘해져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협조만 적절히 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말이 또 오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미 사탄과 싸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거를 이제 요한은 환영으로 본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환영으로 본 거지 실제로는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이 성령의 작용이에요. 마귀라는 거는 뭐냐면 이원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 하느님의 허락하에 이 우주가 창조될 때 이원성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자 보세요. 빛이 있으라 누가 얘기했나요? 하느님이요. 그럼 보세요. 빛이 있으라는 말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죠? 어둡지 않게 하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 말에서 이미 이원성이 창조된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럼 그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악을 하지 말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성의 세계에서 악이 존재하는 건 하느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유혹받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성령의 작용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뭐죠? 그걸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그걸 다 택해요. 내 안에서 어떤 영적 작용이 나로 하여금 악으로 내몰았어. 그걸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가 없다고요. 그건 성령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놓쳤을 때 하나님 뜻을 놓치게 만든 그 작용이 설마 하나님 작용이겠냐 해가지고 사탄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다. 자꾸 하나님 뜻을 어기게 만든다. 나로 하여금. 근데 들어가 보면 그것도 성령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을 사실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겨내라고. 이걸 하지 마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앞까지만 듣고 가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부모한테 막 하고 그러지 마라고 하기 전에 가버려요. 부모한테 막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끝까지 우리가 못 들으니까 그러지. 어느 부분만 듣고는 그걸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해버리면 알고 보면 이게 마귀의 명령이었는데 속았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근원을 들어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어떤 사실은 그림인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나오는 하나 이 영적 작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탄도 성령을 진짜로 알고 나면 사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이겨내면 하나님의 연단이 되는 거고 지면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놓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날 시험하셨는데 내가 멋지게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성숙시켰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얘기를 마귀가 날 꼬셔서 악으로 흔들어서 갔어. 결국 그 유혹에 당한 사람들은 그게 마귀 노릇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되게 거칠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그럼 너는 성경 말을 막 네 마음대로 깊이 해석한다고 해서 파고드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전체 맥락을 하나로 회통하려 보면 당연히 이런 설명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끼리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미 그럼 사실은 악도 창조된 겁니다. 어둠도 창조된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선을 하라고 우리한테 끝없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선을 택하라고. 악을 하지 마라고.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악을 하지 마라. 선을 하라.
근데 악은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택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악도 내가 너희들한테 선이라는 좋은 거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악도 만들었다. 왜? 악을 안 하는 게 선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악을 택하지는 말아라고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근데 뒷부분 잘라버리고 자기들이 편의로 하나님 뜻을 이해해버리면 왜곡된 소리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주시려고 한 거죠.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자발적으로 선을 택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러려면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악도 있고 선도 있는데 선을 택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선택지에 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원성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악도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악이 유혹을 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악이 유혹을 해요. 유혹해오는 힘이 있어요. 그것 또한 크게 보면 하나님 작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작용을 떠나서 사탄이 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의 근원이 두 개가 되는데 그러면 성령과 지금 사탄은요 영원히 그럼 이 하나님 차원에서도 이미 둘로 갈려야 돼요. 그 신성한 그 힘 차원에서 이미 둘로 갈려서 하나님과 사탄 간의 싸움이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혹시 나가지만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거짓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거짓말 이해하는 겁니다. 본질은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존재가 우주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읽을 때도 그냥 이런 상징적인 것을 너무 리얼로 읽지 마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큰 용이 쫓겨나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용과 사자들이 져가지고 쫓겨나요. 예, 쫓겨나니 이 용이 옛날 말한 그 옛날 그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다. 그러니까 마귀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는 자다. 그러니까 천하를 유혹해요. 하나님 뜻 어기면 진짜 자극적일 텐데 쾌락이 올 텐데 하고 유혹하는 그 영적 작용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용의 모습으로 막 머리가 일곱 개 있고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땅으로 쫓겨나니 그 사자들도 부하들도 함께 땅으로 쫓겨나서 자 하느님과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탄과 그 부하들이 있어요. 그럼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분탕질하는 거죠. 사람 마음에 자꾸 욕망을 자극하는 짓이 이들의 역할이에요. 이들이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역할이 이거라니까요. 사람들 꼬드겨봐 하고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잘못되라고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이겨낼 때 진정한 내 자식이 되니까 하는 거죠. 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스스로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을. 그런데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요한이 본 이 환영의 핵심이 뭡니까? 사탄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즉 뭐죠? 하늘에서는요. 천국에서는 하늘의 뜻이 선포돼가지고 더 이상 사탄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 즉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립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확립해가지고 사탄들이 더 이상 하늘에서는 살 수 없게 돼서 지상으로 쫓겨났다. 지상에서는 대신에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창궐하겠죠. 그냥 이 얘기예요. 지상은 하늘의 뜻을 계속 어겨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주권이 그게 사실 하느님의 주권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자의 주권이 통치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통치하는 본질이겠지만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권이 천국에서는 여러 하늘 나라들에서는 확립됐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늘이라고 안 불러요. 하늘들. 성경에서도 원래. 그래서 하늘들이니까 여러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단계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사탄의 지배를 받던 하늘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사탄이 발을 못 붙이고 지상으로 쫓겨났다는 건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완전히 확립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천사들로만 이제 하늘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하느님의 뜻이 구현됐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는 달라요. 성령 자체가 하늘이죠. 하느님이죠.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말한 하늘들이라는 거는 이 지상세계를 넘어선 좀 다른 차원의 하늘들이죠. 영계죠. 영계. 영계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구현됐다. 그러니까 영혼들이 사는 세계죠. 엄밀히 말. 영계라고 하는 거는
혼이 영의 작용이라서 영으로 그냥 대표하는 거지 실제로는 무슨 의미죠? 영계 그러면 참나의 세계가 아니고 성령의 세계가 아니고 영혼들의 세계를 영계라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혼계죠, 혼계. 근데 영계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저도 부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영혼들이 사는 육신을 떠난 영혼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거기서도 죄 짓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악마의 그 유혹에 흔들린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의 통치권이 확립됐다. 다 예수님이 하느님인 줄 알아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제 그 다짐하는 그런 세계가 천국에서는 펼쳐졌다. 문제는 지상이다. 지상에서는 지금 이게 확립이 안 되니까 사탄들이 지상으로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쫓겨났으니 이때 이 요한이 소리를 들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하나님의 그 주권이죠. 나라와 주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권세가 확립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권능이 그리고 하늘의 주권이 이루어졌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랑 그게 다 하나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확립됐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같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꼭 혈육의 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겠죠.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계속 악으로 유혹하던 자예요. 악으로 유혹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징적으로는 사탄이 하나님한테 계속 인간들에 대해서 뭔가 이간질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지었대요, 어쨌대요 하면서 이 하나님한테 우리를 자꾸 참소라는 거 무고하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참소했다는 거는 사탄이 중간에 껴가지고 인간과 하느님이 원래 부자관계인데 올바른 부자관계가 돼서 화목하게 되는 걸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다시 친하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로 자기를 바쳤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랑 인간이 다시 친해졌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뒤에 하늘나라에서 먼저 그 예수님의 통치권이 확립되고 사실은 뭐 원래 확립돼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하느님의 그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마지로서 천국을 다스렸다면 뭐 이미 그 거기 뭐 사탄들이 발을 붙였겠습니까만은 지금 말하는 게 이 지금 이 사도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달라요. 사도들의 이해는 이 저자의 이해를 따라가야죠. 저자의 이해는 예수님이 이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피값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 뒤에 하늘나라 올라가셨을 때 하늘나라에서 제대로 주권이 확립되고 그렇죠? 자신을 인류를 위해 바친 대가로 온전한 더 온전한 주권을 하늘에서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느님과 인간을 이간질하던 사탄들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건 하늘에서 예수님 계신 곳에선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다. 느낌 오시죠? 인간과 하느님 아버지가 이제 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다시 화목해지고 있다. 중간에 이간질하던 자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번에 교황께서 이것까지 인용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사탄이 우리 교회의 이런 모든 그 범죄적 행위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뭔가 이렇게 참소하는 자가 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자를 어떻게 멋지게 물리치는지를 제시해 줘야죠. 원래 성직자는 다 그런 자가 있다는 건 이미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그 자를 하늘에서 몰아냈대잖아요. 그럼 땅으로 쫓겨왔다. 그럼 땅에서도 몰아내낼 거 아니에요. 누가 몰아내요? 성도들은 몰아낼 수 있습니다. 왜 이 구절만 얘기하냐고요. 이 구절 얘기 안 해주세요. 그 뒷구절. 이거 몰아낸 얘기입니다. 땅에서도 몰아낼 수 있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그게 이제 흘리신 피로 상징되는 거죠. 인류를 위한 그 희생. 그 피와 피를 제물로 바치신 거죠. 자신의 증언.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보니 예수님 말씀에 참뜻이 이거다 하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렀고 그래서 성령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마인드는 그래요.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 성령을 만나서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화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이 증언자가 된 거예요. 천국의 증언자, 예수님의 증언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를 이긴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사탄을 이겨버렸어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교황께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탄이 때렸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렀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자가 돼서 이렇게 사탄을 물리쳤어요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상에서.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물리친 자들이, 즉, 자, 인류가 막 암 같은 각종 무서운 병으로 병이 창궐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뭐죠? 치료자들의 모임이에요. 치료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백신을 주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나도 아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정화하고 세상도 정화해 버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입니다. 백신이 영적 백신이 성령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자기 생명보다 성령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모든 걸 건 사람들이 이 성도이자 사도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분들. 자, 또 여러 형제가 사실은 땅에서도 여러 형제들이 사탄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사탄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무기력하게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땅에서도 물리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내몰렸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이 이제 악을 안 하고 살게 됐어요. 지상에서도 이제 악을 안 하고 선을 하게 되면 사탄은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탕이래요. 사탕을 깨먹어버리자 뭐 이런 사탄을 유황불에 던져버리자는 게 요한계시록 핵심입니다. 막을 수 있다. 인류는 악을 안 하고 살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에덴 동산 때는 원래 그게 정상이었다. 인류는 지금 비정상이다. 병에 걸렸다. 치료받고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살 수 있다. 인류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이게 땅이에요. 땅에서는 이제 나중에 천국이 강림하죠. 하늘에서 천국이 강림해서 지상에서도 천국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구현되면 새 이스라엘도 구현될 거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겠죠. 이게 상징하는 거는 여기도 역시 천이죠. 자, 하늘에 있어야만 천국이 아니라 지상 천국입니다. 지상에 천국이 강림해요. 그럼 이 지상에 사는 여기서 사탄은 쫓겨났죠. 지상에서도 사탄을 몰아내야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들은 사탄과 그 부하들을 유황불에 놓고 1000년씩 가둬둘 수 있다. 1000년 뒤에 또 살아나온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직 영원한 끝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창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 막아. 근데 현명한 말씀인 게 완전히 죽이지 못해요. 악이라는 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 있는 거지. 안 하는 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뭐 이 사탄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오겠죠. 그렇게 만들어가자. 근데 일단은 1000년 동안은 사탄을 가둘 수 있다.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분간은 양심 세상이 올 거다. 천국이 구현되고 그 뒤에 사탄이 1000년 뒤에 또 기어나와가지고 또 수작질을 한다. 하지만 그때도 또 가서 또 공격해서 쳐낼 것이다. 왜냐? 이기는 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법만 알면 사탄이 존재하건 말건 걱정이 안 돼요. 왜? 일어나면 밟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기는 법이 지상에서 나온다. 그러면 보세요. 지상은 그동안 하늘과 단절돼서 각 나라 대통령이나 왕만을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우주 최고의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계시느냐? 인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늘을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지구에 태어나면요. 다 어려서부터 성령 안에 살게 되고 성령 안에 살아서 지금 이중국적자죠. 다들 천국 소속이면 한쪽으로는 대통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한쪽으로는 지상의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크게 이걸 하나 통합적으로 보면 지상의 대통령은 지구가 지구시 그러면 지상의 대통령들은 구청장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 구청장의 뜻을 따르지만 자기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대통령이란 걸 알고 살아간다. 요게 지상의 천국이 구현됐다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구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어야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안 그러면 하늘에서 이거 세루살렘 떨어지는 거 기다려야 돼요. 언제 떨어지나. 뭐 환란이 와야 된다는데 재난 오는 거 기다려야 되고. 이게 다 부질없는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다 부질없는 소리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벌을 받는 거고 죄를 안 지어버리면 하늘이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련은 줄 수 있죠. 성숙하라고. 하지만 그 벌을 받는 건 아닌 거죠.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고 성숙의 어떤 시험은 받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 시대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면 된다. 그러니까 답을 다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인류는 구원 받는다? 답이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기만 기다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 스토리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땅과 바다는 지금 사탄의 지배, 지배되는 곳, 영토. 사탄의 왕국 같은 느낌으로 지금 쓰여져 있죠.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천국은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은 하느님의 뜻이 구현됐다. 하지만 땅과 바다는 이 지상은 큰 환란이 한번 와야 된다. 사탄의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땅에서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할 거다. 땅과 바다에서. 지상에서 최후의 발악을 할 거다. 마귀가. 그러니까 땅 위험하다. 그래서 벌도 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의미로 보면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는 것도 더 크게 생각하면 하느님의 시험이에요. 죄를 극복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불러들인 거는 그거는 좀 우리가 부족한 짓이지만 아무튼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 또한 하느님 안에서 성숙하라고 주는 연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모든 벌을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보고 단련시키려고 이런 일을 우리한테 인류에게 줬다는 거 알고 단련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성숙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성령 안에서 하느님 자녀가 돼버리면 끝난다고. 예전에 죄인이면 안 된다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죠. 뭐 모든 죄인들한테도 다 용서해주고 이제부터 죄 짓지 마라 그랬다고 항상. 지금부터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을 만나고부터는 죄 짓지 마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에서도 성도들에 의해서 마귀는 물리쳐질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한 거예요. 땅한테 이제 화가 올 거라는 것도 얘기했고 땅에서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얘기했어요. 왜 사탄이 땅으로 와서 온갖 폐악질이 지상에서 일어날 거니까 앞으로. 하지만 성도들은 지상에서도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거예요. 같이 해준 거예요. 용은 자신이 땅으로 쫓겨난 걸 보고 아까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였습니다. 이 용이 열받아서 이제 빨리 가가지고 지상에서 인자가 지상에 태어나면 자기가 지상마저도 잃게 되니까 자신의 왕국을 잃게 되니까 핍박하러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사탄도.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는 그 영적인 작용이 지금 창궐할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더 어긋나려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탄 때문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지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큰 어떤 설계에서 나온 방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겨내라. 이 욕망으로 인류를 한번 최대한 유혹해 볼 텐데 그때 그걸 이겨낸 자들이 나오면 그 자들은 천국에 다 살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맞겠죠. 요한계시록의 본뜻에. 근데 아무튼 지상에 사탄들이 창궐할 때가 온다. 앞으로 이제 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앞으로 지상에 악이 더 창궐할 거다. 그때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자세로 목숨을 걸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자 보세요.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사탄의 힘은 약해질 거고. 그렇죠? 사탄의 힘이 약해지겠죠. 사탄의 유혹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늘면 그런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일정 수가 차고 해야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 일정 수라는 건 14만 4천이라고 했지만 그럼 우리가 볼 때 인류가 지금 몇십억인데 14만 4천이면 작은 수인데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12지파 12로 나누면 그렇죠? 그 14만 12,000명씩이잖아요. 각 지파가. 그러니까 한 지파마다 그 엄청난 수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한 지파마다. 그렇죠? 14만 4천이라는 거는 12,000명씩 한 지파마다. 그 12,000명이라는 것도 더 들어가 보면 12 곱하기 만인 그 12,000명이라는 게 그 뭐죠?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엄청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12가 12이 아주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7보다 더 원만한 숫자 아닙니까? 그 12에다가 1,000, 만 그러면 엄청 많은 수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들마다 엄청난 수가 구원받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가 차야 지상에서 천국이 온다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숫자가 차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뭐냐? 제가 늘 주장하는 51%입니다. 단순히 숫자의 51%가 아니라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할 정도의 숫자가 차야 된다. 그러면 인류가 차원이 바뀔 거다. 그동안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자기는 이 육신을 잃더라도 마귀한테 절대 지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야 돼요. 그 숫자가 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14만 4천이 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14만 4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 명 딱 모았다 해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가 이 지구의 운을 바꿀 정도의 숫자가 운명을 바꿀 정도의 숫자가 차야 된다. 하느님 뜻을 따르는 자녀들로 차야 된다. 그래야 사탄의 힘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숫자가 사탄의 힘을 이길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여자는 그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탄을 다 물리치고 이 감옥에 가두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스토리가 엄청난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늘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해결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 51%를 넘깁시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다 보면 하늘이 도와서 지상에서 천국을 여실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산상으로는 51%를 향해 달려가는 게 맞겠죠. 그러는 중에 하늘이 도와서 51%를 넘길 때가 오겠죠.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이때 여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가지고요. 광야에서 숨어서 3년 반 양육을 받았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못 해요. 그 이런 메시아가 탄생하는 걸 못 막습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걸 못 막아요.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면서 여자를 물로 공격을 해요. 하지만 그 사탄이 땅으로 왔으니까 땅이 사탄의 왕국이 된 것 같죠. 하지만 땅도 말 안 들어요. 땅도 다 원래 하나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이 뱉은 물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도 사탄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도들이 각성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용을 안 도와주잖아요. 천지가 안 도와줘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지닌 자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의 증언을 지닌 자들은 예수가 인류에 와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지키고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과 싸우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사탄은요, 제대로 성도들과 한판 붙어보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못 막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인류에게 임하는 거 못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아서 숫자만 안 차게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용의 사탄의 계산은 웬만하면 그 땅에 구세주가 강림하는 걸 막는 거고 이걸 못 막으면 호응하는 사람들이라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못 쓰실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머리를 그렇게 쓰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호응하는 사람만 없게 해버리면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탄은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도 호응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재밌어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건요. 땅과 바다가 이 하늘이 양이면 땅이 땅과 바다가 땅과 물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계 쪽에 화가 있다는 건 사탄의 영향력을 받기 쉽다는 거지. 그리고 바다라는 게 막 사탄의 근원으로서 많이 설명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에서 먼 어떤 장소로서 설명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땅마저도 협조하진 않는다는 내용이 재밌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렇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원래 다 그 천지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죠. 천지가 다 하나님 소속이죠.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는 부득이하게 땅과 바다도 이 사탄을 돕는, 협조하는 그 사탄의 그 하수인들이 오히려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다는 것은 협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땅과 바다가 그 오염돼 있는 거죠. 사탄으로 인해 오염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하늘도 하느님 뜻에 따라 새 하늘이 됐고요. 땅도 새 땅이 돼요. 근데 그때 이 말이 나와요.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악의 이제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오는 근원이죠. 악의 근원이. 사탄의 근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탄의 어떤 그 바다에서 사탄의 하수인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상징하는 게 되게 물질 세계 물질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바다나 땅이 특히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는 건 이제 악의 근원이 끊겼다. 지상에서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어떤 계승이 끊겼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이제 바다가 사라졌다. 이런 식 표현이요. 바다에서 자꾸 안 좋은 게 올라온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욕망을 대표하는 거죠. 영적인 것에 좀 대응하는 개념으로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다가 자꾸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그러면 별로 그 의미들이 되게 물질적인 어떤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으나 영적인 힘으로 물리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못하고 땅이 배신한 거죠. 땅이 더워가지고 어떻게 못한 거니까 남은 하나님 자녀들, 더 약한 성도들이라도 없애자 하고 나온 거고 이 사탄의 뜻이 이제 계승돼서 뒤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큰 짐승이. 이제 사탄의 대리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사탄이 하느님에 대항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지죠. 사탄의 마지가 등장해요. 큰 짐승이에요. 그럼 그 성도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등장해요. 작은 짐승이 등장해요. 이쪽도 삼위일체입니다. 사탄, 큰 짐승, 작은 짐승. 이쪽은 이게 성부, 성자, 성도 이렇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서로.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려면 지금 사령관이 누군지, 뭐 대통령이 누군지라도 알고 싸우셔야 내가 어느 소속인지 알고 싸워야죠. 저쪽 적군의 사령관이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 제일 이제 총사령관이면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또 있고, 아 이쪽이 총사령관이 예수님이라면 저쪽은 큰 짐승인 거죠. 더 배후에 이제 그 이쪽엔 성부, 저쪽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또 근원에 가면 또 하나로 연결되는 맛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상은 쪼개놓고 보자고요. 현상에서는 싸워야 되니까. 근원은 다 하나죠. 하지만 이 양쪽은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상계에서는.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성자가 이제 총사령관이면 성도들이 같이 도와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펼쳐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큰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과 성부가 이제 같이 같은 위상이라면 성자 예수님과 적군의 총사령관은 누구겠어요? 큰 짐승이에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싸우면서 그 부하들이 작은 짐승이고 이쪽은 성도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큰 짐승과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을 앞제비로 해서 인류들을 이제 괴롭혀요. 인류들을 다 마귀 소속으로 만들어서 666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게 그 다 마귀 소속으로 만들 때 그때 그 표를 안 받고 저항해서 하느님 표를 받은 사람들은 144,000 수를 채워서 그 사람들이 그 수가 차면
지상에서 천국이 강림하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서. 그러니까 숫자 채워야 돼요. 자, 이거를 아주 거칠게 이해하신 분들이 14만 4천 모으면 천국 올 거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중세시대에 또 다 그런 개념이었죠. 순교자들이 14만 4천 빨리 나와야 천국이 온다. 빨리 죽어야 된다. 빨리 좀 서로 빨리 순교 좀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빨리 순교자들이 숫자가 차야 오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순교자 숫자가 차야 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 순교자가 말하는 게 생명을 걸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른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걸 그냥 거칠게 이해해서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 피값으로 천국이 올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정확히 읽읍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면 지상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지상 천국이에요. 5분 쉬고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한 30분 또 진도 더 뽑아 보겠습니다.